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중국 고전 논어의 자한 편에는 세한 연우지 송백지우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야 비로소 그 지조나 인격의 고귀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그 푸르름을 잃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가 1844년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되었을 때 유일하게 추사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예전 중국의 사절로 함께 갔던 이상적이라는 선비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여 유배지인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육체적, 정신적 힘들었던 시절, 추사 김정희에게 이상적의 우정은 위로와 감동으로 남았으며 둘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시절도 있지만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주변의 옥석을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세한 연우지 송백지후조. 날씨가 추워지면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